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에이, 뭐요? 아, 이게 뭐죠? 뭐요, 이거? 여기 옛날에 콜레오 있었잖아요, 콜레오. 콜레오도 한참 있었죠, 여기가. 그쵸, 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갔고. 지금은 여기 슈퍼에코스들이 이제 있네. 그죠? 그쵸, 이제 슈에, 요들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저 보이시는 거 저거. 아. 진한 녹색. 여기 요런데. 요런데. 저기도, 볼탑에도 뭐 진하고. 그쵸, 이게 저기 수초. 저거 네. 한번 보세요. 어, 여기에 많이 생겼네. 그죠? 저게 그거, 시아노박테리아. 예, 네, 맞아요. 아주 골칫덩어리죠. 이게 사실은 생물한테는 크게 해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미관상 저도, 너무 안 좋아. 네, 해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저게 혹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우, 막, 약간 뭔가 약품 냄새 같으면서도, 그 흙 냄새 비슷하면서도 뭐, 뭔가... 막, 어, 뭔가 하여튼 싫어. 상큼한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이상한 맛 냄새예요. 막 싫어 일단 냄새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튼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렇게 싹 덮여가지고 저 본연의 어떤 쟤네들의 그 형태도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데 끼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손으로 다 떼어지지도 않고 수초 떨어진 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 이거 엄청 덮어놨네. 오 냄새 여기까지 올라와. 아이고 난다요. 아 난다요. 치워주시라요. 버려. 예, 그래서 뭐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은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집에 시아노가 좀 있는데 아직은 뭐 제거를 안 해봤는데. 뭐 선택권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인터넷에 그렇죠. 팔고 있는 블루그린 스마일이라는 제품이네요. 스마일? 예. 아, 슬라임. 아, 아, 참. 아, 눈이 침침하네요. 스마일. 예. 스테인 리무버라고 돼 있어요. 리무버. 예, 이게 제거하는 건데 한번 저희가 이걸 제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준비했어요. 시아노 박테리아 제거제. 제거제. 예. 저희가 이제 넣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요거 이제 용법을 보면 뒤에 이제 써 있어요. 보시면 돼요. 예예. 예. 요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15갤런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갤런이라는 단위를 쓰고 보니까 또 두 숟갈. 그렇죠. 여기 스푼이 있나 봐요. 예. 그리고 48CRD에 필요하면 한 번 더 넣어라. 그리고 한 일주일은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총 20g 정도. 예, 20g 들어 있나. 한번 개봉해 주세요. 여기 한 150갤런 쓸 수 있는 양인가 보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색깔이 약간 분홍빛이 보는구나. 이거 솜사탕 원재료 그거 같네. 향에 그 책소 들어가.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핑크빛 솜사탕에 그렇죠. 나오는. 그래서 숟가락이 여기 또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조그마네. 여기 뭐 써있는데 0.625cc 네. 그 숟가락 하나가 네 그 정도가 여기 딱 깎아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쵸.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물을 요만큼 없잖아요. 여기. 요만큼이 없지. 여기 비춰봐요. 네. 물이 없잖아요. 아, 여기구나. 이거를 꼭 따지면 되게 골치가 아파요. 여기까지 또 이제 또 재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죠. 곱해서 빼주면 되긴 되는데 뭐 소일량 빼고 하고 그러면 빼고. 너무 복잡해서 안 네. 되고 동봉된 수저로 30배럭에 두 스푼 45큐브에 3스푼. 3스푼. 두 자에 4스푼. 아, 그런 식으로. 세 자면 6스푼. 6스푼. 네 자면 8스푼. 8스푼. 쉽죠, 이해가? 예. 다 적으셨죠, 여러분? 어려운? 자막으로 넣어야겠다. 30배럭에 2. 어. 두 자에 어. 4. 세 자에 6. 더블로 올라가면 되죠. 15cm 늘어날 때마다 이제 한 스푼씩 그렇죠. 늘어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6스푼 정도. 세 자니까 6스푼 넣을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그냥 넣으면 안 돼. 캡이 있나? 뭔 캡? 속에. 어? 아이고, 아, 어? 나 이럴 줄 알았다 또. 우린 뭐 아, 이거 따는 게 없네. 아, 그러게 속에 뭐 이렇게 좀 실링이 안 돼 있구나. 이게... 그러면 이건 뭐 바로 넣으면 안 되니까 좀 녹여서 넣어야겠다. 손 괴사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시아노가 없어지겠지. 아, 이 손에. 짐은 없어지는 건. 아, 좋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희석을 해보자고요. 그러시죠. 뭐 바로 놓으면 안, 좀 그러니까 일단 다 녹여서 그렇죠. 한번 바로 놓으면 안돼. 어. 자, 좀 희석을 하기 위해서 그 어항에 물을 또 받았어요. 네. 그렇죠. 뭐 어항물로 해도 뭐 수돗물로 해도 될것 같고 뭐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숟갈 네 여섯 개. 아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 진짜 뭐 설탕 녹듯이 녹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녹이면 되고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써보는 거라 지금 여기 생물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새우들도 있고 지금 슈퍼에코스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시아노는 뭐 당연히 제거되는 효과를 봐야겠지만 생물에게는 해가 없는지 한번 좀 또 같이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모험. 네네네. 안 써봤던 제품이라 생물에 그렇죠. 슈퍼에코스 지금 한 40마리 있거든요. 다 죽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야, 방송. 어. 이 회사 거 못 파는 거지. 그렇지. 뭐, 원래 죽을로 했던 애들이 아니니까. 아무튼 투입 한번 해보시죠. 뭐, 달팽이도 좀 몇 마리 보이고 막 그런데. 그쵸. 효과가 뭐, 지금 뭐, 리뷰 같은 거 보면 효과가 있다고 그렇긴 했거든요. 어, 냄새는 안 나네. 없어요? 물 자체에서 시아노 냄새가 좀 나. 아, 여기가 원래 그물이니까. 이게 시아노가 여기 지나가도 살짝 나거든. 냄새가. 아, 맞아. 근데 그래서 되게 싫었어. 맞아, 싫었어.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세자니까 6스푼 정도. 예. 한번 골고루 뿌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자, 과연 이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효과가 없을 때는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처방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일단은 일주일 뒤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 보통 여기 설명서에는 이틀 후에 쓰라. 이틀 후에. 아니, 이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틀, 이틀 후에 뒤에 한번 더 이제 처방을 해라. 똑같이 해라. 그 얘기인데. 필요하면 하고. 만약에 이제 제거되는 느낌이 없다. 여기 있네. For disturbed solution. 예, 예, 예. If necessary니까 뭐 만약에 필요하면 48시간 뒤에 처방하고. 아니면 그냥 쭉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예. 지켜보면서 생물도 괜찮은지 보고 상태가 어떤지 생물이 어떤지 한번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벽면에 있는 것들을 잘 유심히 보세요. 아, 여기 맞아 이거 이게 용존산소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아, 시아노가? 아니면 이 제품이? 제품이. 아, 그래요? 그럼 산소량이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막 저기 외부 같은 거 잡는 해옹이나 이런 거 쓸 때 온도 높이고 에어레이션 해주잖아요. 이것도 에어레이션을 아마 추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폰지 두 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주실. 그렇죠. 에어레이션 하나 정도는. 콩돌 하나 정도 돌려주시죠. 그렇죠. 콩돌 하나 네. 넣어볼까요? 예, 하나 넣어보시죠. 자, 에어레이션까지 해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관상 뭐 보기는 안 좋지만. 저 이거 봐요. 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아, 이게 압에 의해서 굉장히. 네,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cm 차이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네, 고기가. 고기가 딱 그 임계점인가 보네요. 불어왔을 때도 이런 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아무튼 요거 우리 다음 주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한번 테스트 의견, 예. 제품 리뷰, 예.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일주일 뒤로 뿅 뿅. 예. 일주일 뒤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네, 정확히 일주일 뒤네. 손은 아예 안 됐어요. 야, 근데 일단은 저는 저 벽면 거기 있는 게 뭐 전혀 이제 손 안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그게 목요일인 것까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 날 딱 왔는데 닦은 것처럼 싹 없어진 거야. 희한하게. 그러면 이제 벽면하고 그다음에 제일 심했던 데가 저 볼탑이었거든요. 아, 볼탑은 제가 닦았어요. 아, 좀 닦고. 어, 아, 죽은 게 좀 있으니까. 위에 이렇게 물 안 닿는 부분에 있어서 볼탑은 빼서 닦고. 근데 스펀지 저 주둥이 거기 되게 많았거든요. 아, 거기도 없어지고. 이게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스펀지에도 없어지고 여기 지금 수초들에도 지금 덮고 있었던 데가 많았었는데 없어지고. 생물들은 어땠어요? 생물은 원래 아파서 죽은 애 한 마리 있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똑같아요. 안 죽었어. 야, 그러면은 효과가 좋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른 리뷰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물 위에 없이 괜찮다고 했었고.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예, 안 써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써보니까 시아노박테리아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이제 거의 잡힌다. 또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지만. 블루그린 슬라임. 예예. 이거 괜찮습니다. 아, 시아노박테리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시아노 골칫거리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으로 한 2만 원 정도. 비싸긴 비싸. 18,000원인가 2만 원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쓸 것 같아요, 양이. 이 장님 좀 덜어가셨잖아요. 네, 예, 저도 한번 써봐야죠. 괜찮아요. 여기 이제 안전을 확인했으니까 쓸게요. 생물이 안 죽네. 생물 예. 죽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약 쓸 때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일주일까지는 괜찮다, 생물들. 뒤에 또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지금 환수를 일부러 안 했거든. 아, 환수를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일주일 됐으니까 내일쯤에 환수를 좀 해주고 조금 더 생기면 한 번 더 칠 생각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싹 박멸을 하면 좋겠네.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리셋 안 해서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 정도니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다시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있지만 아무튼 뭐 네. 효과는 있다. 효과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량으로. 네, 꼭 정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